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하기도 해주실 테고 본인의 인생에서 또 이 파묘의 할인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변화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거의 뭐 대부분의 배우 되기 이후에 저의 인생이 대부분이 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품이 잘 됐을 때 이제 드라마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잘 된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그런 것 같고요. 영화는 이제 다른 현장에 갔을 때 또 그런 게 또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지만 이제 파묘가 잘 돼서 오시는 뭐 선배 후배 배우분들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분들 한마디씩 다 이렇게 선배 너무 잘 봤다 너무 몇 번 봤다 뭐 스포를 저보다 더 잘 이루시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색다르기도 했고 또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캐스팅 해주셔서 너무 훈훈한 현장인데요. 감독님, 이 파이오니어상의 이 파이오니어라는 뜻이 개척자, 개척인이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그 작품 안에서 혹은 작품 바깥에서 김고은 배우의 가장 개척자적 풍모, 변모가 두드러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김고은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몰랐던 순간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막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또 이 무속인 역할이 또 여러분이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고 그런데 같이 그 구슬을 하는 걸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구슬을 하는 걸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둘이 모자 눌러서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막 그 막 제가 돌아서 기괴한 현장이 막 펼쳐지는데 저도 되게 겁나는데 김고은 배우는 그 장면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몸짓 디테일을 다 보고 있는 그걸 저는 그냥 막 일어나는 현상에 올라있는데 김고은 배우는 그걸 처음 봤는데도 그 선생님들의 그 디테일을 굉장히 보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꽤 또 놀라운 거는 보통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막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많이 봐요. 근데 김고은 배우는 참 놀라운 게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 연기만 보고 자기가 뭐 앵글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연기 좋은 거를 자기는 그것만 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참 대단하니까 정말 대단하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기회에서 만들어진 역할의 할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칭찬 못 듣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사실 뭐 저도 칭찬은 아니고 실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김고은 배우 거의 데뷔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되게 옥토에서 피어난 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어떤 황무지를 계산해서 개척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는 배우라는 생각을 은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파묘 같은 작품에서도 이르러서도 항상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아무것도 없던 곳을 어쨌든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데 정말 뛰어난 배우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었던 것 같아서 사실 뭐 말그레리에서 저는 이런 이름의 상을 붙일지 몰랐는데 너무 적절한 이름을 붙여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그 용기나 혹은 아니면 뭐 그냥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12년 동안의 그런 뭐 연기사를 해오면서 그래서 자기 안에서 굳건하게 어쨌든 사뜨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던 것 같으세요? 감독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얘기를 못할 수 있죠. 아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뭐라고 표현을 못해 의미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연기를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어렵고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든 밤이든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이게 별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니까 쉽게 넘어가시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의 제가 겪는 제 저만의 치열함은 당연히 그건 있는 거겠지만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막 너무 부담을 주고 뭐 못해낼 것이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치고 들어가서는 사실 이런 자세야말로 결국은 더욱더 한계 없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뭐 박혜병이랑 자주 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은이는 대륙의 기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뜻이 정말 어떤 한계를 주지 않고 내가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갈 거야 이런 게 별로 없는 그냥 자기가 못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은.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뭐 이렇게 자만심이라기보다는 뭐 여기가 바다야 뭐 들어가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난 바다도 들어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고 이렇다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 그런 면을 좀 느끼는 부분이 네. 기본배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배고파 마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일단 한번 볼게요 그 얘기 일단 한번 볼게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에서 뭐 배우가 들어가는 폭이 좋은 건 나오는 말이나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 너무 추운데 괜찮겠어 막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일단은 이거죠 뭐 항상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 그래서 그거 그 얘기이지 않을까 싶게 한번 던져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선배님 하지만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왜냐면 감독도 마음이 편하게 최민 선배님도 훨씬 여유 있는 진짜 여유 있어요 근데 이미 치열함이 준비된 상태니까 그래서 한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사실 그 김고은 배우랑 대화를 나눈 시간들이 진짜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받고 저희가 한 시간이 한 12분 정도 좀더 남았으니까 질문 좀 받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분홍색 있으시죠? 두 번째 줄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단 영화 열심히 잘 봤고요. 영화에서 애가 아프다잖아 할 때 이거 되게 다들만 궁금해했었는데 애가 아프다잖아 할 때 이게 돈 때문이었는지 정말 애가 아파서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또 해보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남녀 배우 다 떠나서요? 네, 역할을 좀.
저는 화인이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민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도 너무 다 중요한 그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돈도 당연히 중요한 친구긴 하지만 그 정말로 애에 대한 것이 그 친구를 움직이는 그게 포인트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막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참 좋아요. 막내가 참 까불기도 쉽고 네,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안 해도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그래서 도영이의 몸이 참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네. 도영이는 자기가 막내라는 거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자기가 막내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도영 군의 그 문제를 제가 네, 시안을 돌린다면 옥순이요. 제가 선배 하면서 마음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 국치는 모이시는 보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끝에 남자분이신 네, 뒤로 돌아보시는 분. 네. 영화 한 세 번 봤는데 너무 재밌게 다시 잘 봤고요. 그 신민식 배우가 중간에 5억을 얘기했을 때 얘가 절대 그 금액이 5억일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5억 이상을 신경 쓸 거라고 캐릭터 설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 감독님이요? 아, 아니요. 배우님. 아, 배우님이요? 아, 네. 그 다음에 약간 프리퀄적인 개념으로 그 3년 전에 만났다고 했는데 3년 전에 같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은 혹시 어떻게 사건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그걸 알고 연기하신 건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연기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과거사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감독님 혹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냐니까요. 네, 과거에도 같이 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거 그 최민식 선배님의 그 그런 일하실 때 초반에 그런 의뢰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또 뭐 이렇게 돈 받았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캐릭터적으로 표현을 하신 걸 보면은 아 같이 일하기 좀 힘든 꼰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같이 좀 비위 맞추면서 일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또 굉장히 리스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큰 일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다 라는 게 화림의 판단이었을 것 같고 당연히 네, 먹었겠죠. 네,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영근과 김하늘이 차를 타고 가위 금연이 그거고 그렇게 가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사가 원래는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탄신제라도 좀 거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대사가 있어서 아마 옛날에 보통 피자를 갈 때 탄신제를 지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그런 일을 같이 피자할 때 단신제라는 걸 감당했었던 그런 뉘앙스 어려운 것이 있어서 예. 네, 또 다음 질문을 이쪽도 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네, 그 마이크 카메라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천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오늘 퇴치하러 세 명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오니와 화림의 대화가 진행되던 도중 부하가 빙의되어서 병실에 누워있던 봉길이가 대사 없이 잠깐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내면에 있는 봉길이가 오니 눈을 통해서 화림이를 보고 정신을 차리려던 것일까봐 조금 궁금했었는데 네. 화림으로서 오니를 마주하셨을 때 너머에 있는 봉길이가 오니를 보고 정신을 차려줄지 화림이가 바라고 있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살짝 장난스러운 건데 스피닝할 때 화림이가 살짝 늦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게 언제요? 스피닝 할 때요. 차갑고 단호해 보이는 화림이에게 일부러 연출한 인간적인 모습이었는지 아. 아니면 무당의 예지로 먼저 빠져 들어간 건지 아. 네. 아, 첫 번째 봉길이의 눈은 이 화림을 바라보고 또 그 어떤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오이, 네, 네. 네. 주기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온이로 바라본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공대님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어느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봉실에서 봉길이가 잠시 멍해지는 그 얼굴을 볼 때 네? 마지막에 동물이 네. 구하려고 이제 몸이랑 네. 산에서 마주하잖아요. 네. 그때 병실 장면이 나오면서 공기가 살짝 멍해지거든요. 아무런 반응 없이. 네. 그때를 네. 그때 이제 화림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에 네. 바라봤는지. 그렇지 그렇지 반복하는 거. 봉길이랑 상관없이 이제 막 퇴근 하다가 이제 우리랑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하다가 하나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화림이가 느끼면서 거의 이제 뭐 지금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의 다 포기 개념으로 화림이가 내려지거든요. 그게 이제 공길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하는 네. 사실 보면 화림이가 뭔가 그렇게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가서도 딱 똑부러지게 자기가 챙길 것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사실 자기보다 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처방하잖아요. 원래 시나리오는 그냥 아군에서 너도 혹시 누구 사고 잡고 있으면 그 사람 풀어줘라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고은 씨가 16살 때 연기를 할 때 점점점 무너지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잡곡 개념으로 나를 뭐 돌아서서 얘기하잖아요. 돌아서서 이제 허공에다 대고 그냥 자기를 어떻게 보면 노출시키는 거지. 그렇게 연기를 할 때는 저도 그렇게 찍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돌아서서 막 약간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공기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걸로 연기를 해서 저는 완전 깨끗했어요. 그건 고은 씨가 만들어준다고. 스피닝이 약간 적게 들어가셨는데 합성하고 수업을 갔어요. 수업 해갖고 앞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아, 잘 못해서 나왔었던 바이브인데 마치 이 완벽한 하림이가 살짝 이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관객분이 나타나셨어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실전 포함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장면에 감독님?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이 왜냐하면 고시야 그 초반에 다 버벅거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 컷을 넘어가자 바로 잠갔고요. 왜냐면 그 컷을 넘어가자마자 혼자 버벅거리니까
딱 바로 기능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다른 사람처럼 잘했으면 어, 한 2초는 그냥 찾아야 되잖아요, 본인을. 근데 바로 어, 그러니까 그냥 다 저는 이 카메라 세팅을 막 하시잖아요. 뭐 카메라 앵글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찍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여기 안,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앵글이 뭐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지를 모니터를 통해서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죠. 몰라요. 보는 걸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또 감독님까지도 그렇게 느끼신 장면이 탄생했으면 가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너무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시간이 벌써 저희 약속드렸던 30분이지만 훌쩍 흘러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분만 물어보셔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어? 네. 감독님께 하나씩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마지막에랑 처음이랑 보면은 화림이랑 분길이 머리 길이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니를 만나고 나서 난 이후에 화림과 분길의 머리가 짧아진 거? 이것도 이제 뭘 노리고서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화림이가 초반에는 되게 약간 시크하고 도도하고 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병실에서 밥 먹을 때나 그럴 때 보면 약간 좀 귀엽고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여서 이것도 노리고서 이제 연기를 하신 건지 캐릭터 했기 좀 궁금해요. 네. 머리 길이? 머리 길이는 사실 연결이 살짝 찐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를 직관적으로 또 뭐 몇 년 뒤 뭐 아니 몇 달 뒤 그래서 아니 보영이는 그렇게 했어요. 보영이 그래서 그때 이 핀 붙인 거를 떼자. 왜냐면 회복 기간도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조금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옷이 머리는 나름 비슷했던 걸로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 어, 병실에서 도도시크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변모하는 캐릭터의 어떤 설정, 변화의 설정들을 좀 잡고 오셨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 그것은 어, 저는 그냥 그 화림에게도 있는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화림의 일상에서의 당연히 그 인간적인 면모 안에서 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친근해진 그 어떤 동지애가 이미 한 차례 쌓인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 화림 안에 그 친근함이 있는 모습들 그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는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감독님 먼저 또 이 김범 배우의 화요일 대상 수상으로 이렇게 또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관객들 거의 판매의 마지막 집이라니까 생각이 드는데 관객분들 만난 또 소감과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은 씨랑 이제 통화하시고 마지막 편집하는 거 이제 전화를 오잖아요. 감독님께 재밌어요. 묻거든요.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드레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개 받았으니까 네. 네, 일단 빚은 좀 약속은 지켰다. 그래서 참 김고은이라는 멋진 배우랑 작업을 했는 제가 너무 제 스스로한테 좀 자랑스럽고 앞으로 김고은 배우의 다음 작품 너무 그리고 바로 이렇게 큰 사람 주시고
짧지만 또 함께 하신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감독님하고 이제 처음 미팅했을 때 동안 기억이 막 나면서 벌써 시간이 참 이렇게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또 저희 현장을 뭐 항상 얘기를 인터뷰 때도 많이 하긴 했지만 현장이 참 영화와 다르게 밝고 웃음도 많았고 재밌었거든요. 늘 이렇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또 그만큼 치열하게 해 나가다 보면 관객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요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와이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사이트 영화제에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시고요. 다음 영화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